아기 젖주러 가자. 가자. 보다 못한 아주머니의 최근에도 들은 채 않는 녀석. 아니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할 어미가 꼼짝을 안 하니 별 수 있나요? 아주머니가 나서서 분유를 타는데요. 에휴, 새끼들을 굶길 순 없으니 분유라도 먹여야죠. 어미 젖 한번 맘 편히 먹질 못하고 툭하면 배를 골기 일쑤인 새끼들이 아주머니는 제일 걱정이랍니다. 아기들은 세네 시간에 한 번씩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젖을 굴리고 식구들이 모두 일어날 수는 없어서 제가 혼자. 어미가 젖을 안 물리니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총동원돼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고 있다는데요. 이러니 가족들은 죄다 만성 피로에, 새끼들은 엄마 품을 향한 그리움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. 다음 날 아침부터 봄이 옷을 입히는 게 오늘 어디 외출하시나 봐요. 좀 오래 안 하면 감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햇살이 지금 되게 좋아서 산책 좀 한번 시켜보려고요. 노는 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저도 믿기지 않지만 봄이 윤석 출산 전에는요. 아이고 아이고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집이며 마당을 종횡무진 이렇게나 활기가 넘쳤던 녀석이래요. 헌데 출산과 동시에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축 처져선 매일 방콕 중이니. 엄마 산책하자.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마당 산책을 하자는데 봄이 연속 아휴 요지부동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제일 좋아했다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죠? 뭐 등 떠밀려서 겨우 나오긴 했는데 에휴 그냥 시큰둥해. 아주머니가 던져주는 인형에도 무반응. 목성 마냥 가만히 서 있네요. 출산하고 한 번도 밖에 안 나와봤거든요. 오늘 처음 나오는 건데 봄이가 이렇게 안 움직일 줄 몰랐어요. 출국 집에만 있다 모처럼 만에 나온 건데. 아유 이렇게 만난 간식을 던져줘도 뭐 애가 감흥이 없어요. 봄아. 장난감은 거들떠도 안 보네요. 이거야 원. 아주머니 손 무안하게 어쩜 저렇게 무반응일 수가 있죠? 아니 아주머니가 이 정도로 애를 쓰면 조금은 장단을 맞춰줄 법도 한데. 봄이는 만사가 귀찮다는 듯 아주머니 옆에만 있으려고 하네요. 마음 같아선 봄이 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봐야 이 정이라는 게 좀 들지 않을까 싶어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번은 새끼 젖을 먹이게 한다는데요. 자 조심조심 봄이 눈치를 봐가며 새끼를 품에 놓아주는데 봄아 봄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. 어? 아이고 참 여지없이 새끼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봄이. 남도 아니고 제 새끼가 저쪽 먹겠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? 어미의 품이 간절한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나날이 공격성과 경계심만 커져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모르겠네요. 새끼를 낳아서 저희가 진짜 잘 기를 마음으로 진짜 잘 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했는데요.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.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.